시각장애인도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베리어프리 전시, 마음으로 보는 촉각 명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주최로 올해 9번째로 개최되는 촉각 명화전에는 네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,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촉각 명화로 새롭게 완성된 작품 모두 8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촉각 명화는 시각장애인이 그림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쉽도록 원작을 재해석해 만든 작품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미술 교재로 활용될 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새로운 시각으로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창작품입니다. 지난 2일부터 열린 이번 전시회는 13일까지 서울교육청 마포 평생학습관 1층 마포 갤러리에서 열립니다.